대인선의 교육과정이고 낮은 연관을 담임하는 김학봉 목사님께서 순서대로 축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. 먼저 오늘 이렇게 담임 목사를 취임하는 신명학교 목사님 축하드립니다.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축하하러 올라온 게 아니고 우리 원로 목사님 추대 이렇게 세우는 걸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먼저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을 이렇게 받은 우리 기찬 원로 목사님 이렇게 축하하는 축사로 그랬더니 참 굉장히 힘들어요. 원래 어떻게 이 말씀을 드려야 하나, 어떻게 축하를 드려야 하나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도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할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먼저 이 영광교회가 이렇게 원로 목사님을 만장일치로 이렇게 추대했다고 이렇게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. 정말 대단한 교회고요. 또 그분들이 우리 신병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또 이렇게 추대하면서 거의 97%요? 거의 100%에 가깝게 추대하는 정말 이 성도님들이 원로 목사님, 담임 목사님을 완전히 이렇게 100% 거의 100%로 추대하는 그거는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길이 남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. 네. 지금 현재 이 세대가 세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또한 원로 목사님이 떠나고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면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이 영광교회가 그런 거에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100%로 담임 원로 목사님 세우고 담임 목사님 이렇게 세우는 이 일을 한 것은 굉장히 귀하고 값진 일인 줄 믿습니다. 아멘.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. 아멘. 자 이제 이 박이찬 이제 먼저 하나님 불러가신 이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. 그 세워진 타당한 이유를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하고 있습니다.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. 바울이 마지막 그 달려갈 길 달려가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입니다.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원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우리 박이찬 목사님의 그런 이 신앙 고백 결단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. 박 목사님은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참 하나님의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온 몸을 다 불태워서 자신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생명을 불살라가면서 이 일을 감당해 오셨습니다. 그리고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 오셨습니다. 병상에 힘들어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든데도 교회를 걱정했고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대로 세워져야 될 것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그 병상에서도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생을 사셨던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. 정말 귀한 사명 충성스럽게 이렇게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신 이후에 지금까지 이 일을 만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.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의 또 이렇게 부르셔서 가셨어요.
원로 목사로 이렇게 세워지고 또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좋은 일들, 그 행복한 것들, 아름다운 것들 더 많이 누리고 갔으면 좋을 법한데 하나님은 그거 허락지 아니하시고 불러가셨어요. 더 좋은 곳으로 불러가신 줄 믿습니다. 아멘. 남아있는 영광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원로 목사님으로 후대하면서 정말 이 그동안 받은 많은 은혜와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할 수 있는 제대함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추대하면서 세우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갚아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한 줄 믿습니다. 아멘. 그래서 원로 목사님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. 아멘. 또한 두 번째는 이 목사님이 마지막 영상에서 가졌던 한 가지 소원이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는데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. 아, 예, 내가 가능한 빨리 예, 은퇴를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. 그러면서 은퇴하면서 하나님 우리 기도 같이 해줍시다 그러면서 예, 저에게 예, 기도 부탁도 이렇게 하고 그랬던 게 뭐냐면은 건강하게 은퇴할 수 있게 건강하게 은퇴하고 이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이 강단을 떠날 수 있게 해달라 그 기도 부탁을 했었어요. 하나님이 좋게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불러가신 줄 믿습니다. 아멘.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육신은 하나님께서 이 불러가셨지만 영혼은 열려졌습니다. 정말 그 고통 가운데 더 깊은 그 영안이 열렸고 분별력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고 그래서 그 마지막 하면서도 이 영광교회를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예, 하셨어요.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에 더 영안이 깊어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하나 마무리하면서 다 이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.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늘문 열려진 하늘문으로 하나님의 원로 목사님 불러가셨어요. 이러한 이 원로 목사님을 이 교회에서 정말 초대 교회 목사님으로 또한 원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추대할 수 있는 것 정말 귀한 일 영광된 일인 줄 믿습니다. 아멘. 이러한 영광교회에서 이런 원로 목사님을 세우고 신앙생활했던 것이 영광이요 정말 복된 일 중에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. 아멘. 이 일에 우리 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려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. 아멘. 이제 영광교회 원로 목사로 세워주면서 한 가지 이 말씀드립니다. 원로 목사로 세워주는 것, 추대하는 것,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이 박희찬 목사님을 영광 원로 목사님으로 세우면서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. 원로 목사님이 이 땅에 이 담임 목사님으로 하시면서 가장 깊은 그 정신, 그 철학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. 그렇죠? 여러분, 뭐 마음속에, 머릿속에, 정신속에 계속 각인시켜주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면서 살라.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라. 그렇죠? 또 하나,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고 우리 성도 간에 또 이웃 간에 뭐 하면서 살자? 감사하면서 살자. 사랑과 감사합니다. 사랑과 감사. 이러한 사랑과 감사가 우리 영광교회 안에 대대로 이렇게 이것이 이 스피릿이 흘러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. 아멘. 레갑의 예레미야 35장에 레갑의 후손들이 나옵니다.
레갑의 조상 요나단이 말한 대로 정말 이 레갑의 후손들이 호두주를 먹지 않냐고 정말 장막 생활을 하면서 300년 이상을 이렇게 생활해 왔습니다. 그러한 레갑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알아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. 너희 안에서 대대로 내 안에 설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리라. 영광교회가 이제 초대 목사님, 원로 목사님으로 세우신 이 목사님의 정신,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, 하나님께 감사, 이웃 사람들에게 감사, 사랑과 감사하는 삶을 계속 이어받아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세대가 그것을 계속하면서 이어갈 때 하나님이 정말 끊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 영광교회 안에 또한 여러분의 가정 안에 계속 세워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. 아멘. 이상으로 원로 목사님 축대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